잠시 후 선택 2024 제21회 국회의원 선거 개표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자, 여러분 투표하셨습니까? MBC 선거방송 선택 2024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현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재은입니다. 지금부터 22대 국회를 구성할 302대 당락이 확정될 내일 새벽까지 선택 2024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투표할 시간이 모자라. 여러분들 투표들 다 하셨죠? 저는 MBC 연예대상 신인상에 빛나는 아나운서 김대호입니다. 아니. 네. 자, 그러면 지금 투표율 얼마나 될지 궁금해지는데 먼저 이 시각 투표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벚꽃에 드러지게 핀 국회 앞 화단에서 보는 이 시각 전국 투표율 61.8%입니다. 너무 멋지네요. 다음은 서울 광화문으로 가보겠습니다. 과거 백성과 왕을 이어주는 문이기도 했죠. 서울 투표율 63.4%입니다. 네, 자 이번에는요 아주 반짝이는 금빛 수로가 아름다운 경기 김포의 대수로 경기 투표율은요 61.3%입니다. 자, 경기에 이어서 이번엔 어디로 가볼까요? 자, 어디로 가볼까요? 경기도 대수로가 보이고 이번에는 여기 어딜까요? 아, 저 정말 좋아하는 곳이에요. 맞습니다. 비행기가 보니까 보이네요. 인천공항 출국장인가 본데요. 이 시각 인천의 투표율은 60.1%입니다. 자, 저...